요새는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한 채로 과도한 운동은 굉장히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근무 중인 정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경동맥 협착의 치료나 아니면 신경중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겨울철만 되면 여러분들 뇌졸중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이면 반갑지 않은 손님인 뇌졸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일종의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에 갑자기 손상이 오게 되고 그 손상된 혈관으로 해서 뇌조직이 역시 또 손상이 오게 되고 그 뇌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서 혈관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뇌출혈이라 하고 혈관이 막힌 것은 뇌경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유병률은 1.7%, 즉 한 6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5분의 1명 정도 국내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만 성인 후유증 원인의 1위인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한 조심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겨울철만 되면 뇌졸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가 있는데 뇌출혈은 겨울에 발생하는 빈도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떨어진 온도로 인해서 우리가 뇌혈관의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 이 수축이 결국은 뇌압을 올리게 됨으로써 뇌출혈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런 낮은 온도가 우리 혈액 내에 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전 생길 위험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히 증가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여름철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하나의 위험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습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리고 가정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온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겨울에는 뇌출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 안면마비가 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죠. 그리고 구음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하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삼키는데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증상은 이제 편측의 마비죠. 오른쪽이나 왼쪽에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힘을 제대로 못 주는 경우 또 감각마비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저하가 오게 되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편측으로 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그리고 이로 인한 보행장애, 균형장애도 우리가 뇌졸중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벼락치는 듯한 두통이라 그러죠. 급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뇌출혈로 인한 두통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가장 큰 감별 포인트는 시간의 개연성입니다. 종괴가 천천히 자라면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뇌혈관 질환은 혈관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의 특징이 갑자기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다리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뇌졸중을 더 의심하셔야 되고 이 증상이 수개월 동안 천천히 점점 악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때는 뇌종양 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남으면 다 후유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후유증의 하나는 이제 편마비죠. 편측으로 마비가 와서 팔을 들거나 걷기가 힘든 보행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힘든 건 구음장애, 발음이 계속 어눌한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상황에서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하장애입니다. 삼킬 때 우리가 자꾸 사레가 걸리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흡입성 폐렴의 발병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후유증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3개월은 틀림없이 열심히 재활을 해야 되고 특히 운동 기능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활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잘 알려있는 위험인자를 말씀드리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있고 특히 심장질환,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굉장히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면을 봤을 때는 흡연이 굉장히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음 이런 것도 하고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도 위험인자 알려져 있고 여성의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도 일부 위험을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남성인 같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도 일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너무 추울 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등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발견될 확률도 낮출 뿐더러 여러 등산 장비를 가지고 등산을 하게 되면서 특히 몸에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고 특히 요새는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한 채로 과도한 운동은 굉장히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특히 낙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단순한 넘어짐에도 우리가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투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그런 다치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심내혈관계 예방을 위한 적정 운동량은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사이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뇌졸중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고 특히 몸에 좋다고 막 알려져 있는 음식들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도 관련된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사망률도 높지만 성인 후유증의 원인의 1위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나의 삶의 질도 많이 망가지고 가족들의 삶의 질 그리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부담이 다 증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첫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 아니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혈관성 위험인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시고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가장 왕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생활을 빕니다. 감사합니다.